지금 이 장면은 영국 왕실 중에서 찰스 왕세자의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찍은 가족 사진으로 보입니다. 영국 왕실의 지금 주요 멤버들이 여왕을 중심으로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 권위 있는 그런 세계들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국 왕실하면 전 세계에 여전히 그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유지되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입헌군주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국가 속에서도 굉장히 존중받는 왕실이 영국 왕실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왕실 규범으로는 모범적인 그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뭐 여전히 문제는 많이 제기되지만 이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왕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술로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좀 색다른 곳으로 또 한번 대화의 무대를 옮겨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를 보이세요? 여기가? 동토의 땅,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북쪽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풍경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좁은 계곡, 협곡이 보이고요. 그게 이제 강이 있는데요. 수심이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1km가 됩니다. 넘기도 합니다. 2km도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좁고 깊은 가파른 협곡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피오르드 또는 피오르라고 하는 지형이 이쪽 지역의 특유의 모습입니다. 다른 장면을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아주 좁은 그리고 깊은 계곡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여기가 바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자리한 그쪽 지역의 풍경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배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쪽 지역에 1000년도 더 전에 한 8세기경쯤에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쯤 되나요? 이런 배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작된 배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롱십, 긴 배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 배를 몰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야만인 바이킹입니다. 예, 이 배의 지금 완성된 모습을 보는데요. 중간에는 돛이 있어서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좁고 긴데 양쪽에는 노꾼이라고 하죠. 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아니 이렇게 좁고 긴 배가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훈련된 그리고 규칙을 잘 따르는 아마 그런 그 노꾼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리더의 말을 잘 따르면서 이들이 해양술을 익혀 나갔고요. 그 해양술이 거의 완성됐을 때가 한 8세기경쯤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8세기부터 이 바이킹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점차 유럽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물 교역을 하는 뭐 장사를 하러 내려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차 뭐로 바뀌어요? 해적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 야만의 이야기들이 8세기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8세기, 특히 8세기 후반 793년 뭐 이때쯤 되면 지금 이 배를 타고요. 대략 적으면 50명, 많으면 100명 정도 되는 그 선원들을 이용해서 무리를 지어서 남하하고 남하하면서 전 유럽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유럽은 바이킹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예, 이 배는 그냥 나무로 만든 배이죠. 나무로 만든 배인데 여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보시면 나무 널판지가 서로서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죠.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도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하면 나무들이 좋아서 뭐 가구 회사들이 있죠. 뭐 그런 가구 회사들도 지금도 있을 만큼 나무를 잘 다루는 민족이었고요. 이들이 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아까 그 좁고 긴 배지만 큰 바다를 나가서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들은 뭐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식들을 보시는데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굉장히 얼기설기해서 정교하게 집어넣는 이런 미술품도 제작할 줄 알았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이 배를 몰고 793년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에 있는 중부에 있는 섬에 있는 수도원을 공격을 합니다. 린디스판이라는 수도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왜 수도원을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원은 그 당시에는 그 일종의 수도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미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귀금속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무방비였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은 어차피 그리스도교 신앙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에 있는 섬에 고립돼서 자기들의 삶을 사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급습을 하고요. 이 기록이 아마 첫 번째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이후 300년, 길게 보면 400년 정도를 이 바이킹은 전 유럽을,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지중해까지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이 바이킹 하면 도끼 들고 뿔난 투구를 쓰는 이 야만 민족인데요. 이 민족들이 아까 같은 배를 타고 전 유럽의 해변가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배를 보셨지만 이게 좁고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물이 없을 때는 배를 들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전투에 능했던 그 민족이 바로 바이킹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자기의 추운 땅을 벗어나서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교역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이 세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전 유럽을 노략질을 하면서 공포로 몰아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집은 이 바이킹이 살던 스타브라는 전통의 양식으로 지금 교회입니다. 스타브 처치, 스타브 교회 이렇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목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과 같은 집을 짓습니다. 한옥하고 약간 비슷해요. 못을 쓰지 않아갖고 그야말로 나무가 서로 물려갖고 유지되게 만든 그런 집입니다. 세월이 가고 날씨가 변해도 틀이 유지될 수 있게 아마 설계한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붕이 어때세요? 굉장히 가파르죠. 예. 눈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심지어는 기름 코팅, 잘 이렇게 코팅이 돼서 비바람에 아주 잘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집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지금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200여 채가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눈이 내린 풍경으로 놓고 보면 더 아름다움이 더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목조 기술, 그걸 배도 만들고 뭘도 짓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교회나 성당도 짓는 이 사람들이 유럽의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드러낸 게 8세기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점차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 중에서 미 대륙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구죠? 콜럼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인 이 북유럽의 신화를 보게 되면 이 바이킹들이 먼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이슬란드도 발견하고 그린랜드도 발견한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또 갔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서 이들이 기록에 의하면 포도나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빈랜드라고 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더 넘어서 이 대륙까지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또 얼마나 모험이 강했냐면요, 러시아 쪽으로도 들어갔어요. 예, 그 지금 키예프 이쪽도 강을 따라 건너갔고요. 러시아의 그 어원이 되는 뭐 것도 일부 주장에 의하면 이 뭐죠, 바이킹족들의 이름이 루스라는 족들이 만든 국가라는 설도 있을 만큼
러시아에 대한 변화도 가져온 것도 이 바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더 또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들이 어디까지 넘어가요? 지중해까지도 제패를 하게 됩니다.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에 이들의 왕국이 후세에 또 생기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십자군 원정에도 앞장을 쓰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잔잔할 것 같고 변함이 없는 중세 역사에 활력과 모험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 바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미술에서도 아까 같은 초기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목조 기술을 보여주지만 후세에는 돌을 다루게 되면서 로마네스크, 그 한 발 더 나가서 고딕 양식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함이 없고 약간 지루하게도 보일 수 있는 중세 미술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 방법은 바이킹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바이킹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신다면 유럽의 역사, 특히 중세 역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바이킹들이 만든 일종의 그들의 식민지와 영역이에요. 영국, 프랑스 북부. 프랑스 북부에 우리가 이들이 자리한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르망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노르만, 북쪽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고요. 실제로 프랑스에 정착을 해서 노르망디라는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죠. 여기 어디입니까? 예,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서울로 치면 여의도 같은 땅이 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프랑스 파리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떼라고 부르는 이 섬인데요. 노트르담 성당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 유럽 문화의 수도라고 할 만큼 또 하나의 로마라고 할 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도시 바로 이 파리가 바이킹의 먹잇감이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강의 이름이 뭐죠? 세느강이죠. 이들이 세느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파리까지 가서 이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도 그려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9세기서부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파리를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까 같은 배를 타고 뭐 적게는 7,000명, 많으면 몇만 명 이상이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프랑스 왕이 이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엄청난 전리금, 돈을 줘서 물러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역사에서 굉장히 수모를 받게 되는 게 이 바이킹 침략에 의해서 그런 수모의 역사가 프랑스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와요. 해적대들이 그냥 해변만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같은 그 무시무시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파리까지 그야말로 노략질과 공포의 시간을 주고 가는 겁니다. 뭐 1년, 2년씩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가 내놓은 해결은 뭘까요? 타협안을 찾습니다.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땅을 뚝 잘라서 져요. 세느강 하류.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파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관문을, 그 땅을 바이킹 중에서 가장 힘센 민족이라고 하는 족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조각상은 이 당시 그 바이킹을 이끌던 중요한 뭐 전사 무리겠죠. 이름이 롤로라고 하는데요. 이 롤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에게 일종의 협약을 맺는 것이죠. 프랑스 왕은 두 가지 조건을 줍니다. 더 이상 프랑스를 공격하지 말고 내가 아예 땅을 줄게. 여기서 너 정착하고 살아. 조건은 나의 신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신앙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들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사는 땅, 노르망디, 노르만의 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바이킹들이 뭐로 변신한 거죠? 노르망디에 와서 프랑스 문화와 결합해서 프랑스 기사, 제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뭐로 변신한 거예요? 노르만족. 그야말로 이 롤로는 듀크 오브 노르망디라고 해서 노르망디 공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노르망디 공작이 다스리던 땅들이 보이고요. 세느강 하류 지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지역들을 이 사람이 지금 지배하게 되고요. 물론 이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전쟁 역사,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휴대폰에 블루투스 기능 있죠? 예. 아, 이게 바이킹 야만족 이름이에요. 블루투스. 이거 영어 같죠? 예, 영어 맞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번역을 하면 푸른 이빨입니다. 여러분, 푸른 이빨 너무 기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푸른 이빨이 뭘까요? 예, 일설에 의하면 푸른색 치즈를 많이 먹은 이빨이다. 아니면 충치가 새긴 이빨이다. 아니면 시커먼 이빨이다를 불렀던 별칭인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이킹 야만족의 부족 입장 이름입니다. 이 블루투스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합작 회사거든요. 그때 이걸 개발했던 개발팀 팀장이 바이킹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바이킹 부족 족장의 이름 블루투스를 가져와서 이 뭐죠? 근거리 통신 이 개발품에다가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마크 있죠, 여러분? 블루투스 마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썼던 바이킹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표시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여행할 때 여기 가면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여기를 꼭 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몽생 미셸이라고 해서요. 아주 아름다운 노르망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도원이었지만 바이킹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이곳은 바이킹이 정말 활동하기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육지이자 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군사 요새였죠. 두꺼운 성체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지만 그 섬의 맨 꼭대기엔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이자 아마 수도원으로의 기능, 그리고 이제 어촌의 기능까지 있었던 곳이 몽생 미셸이었는데요. 맨 꼭대기 위에 보시면 고딕 양식으로까지도 발전한 성당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아주 초보적인 성당도 있어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바이킹들이 처음에는 성당을 불태우고 수도원을 완전히 그야말로 파괴하는 그런 야만인이었다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 신앙을 앞서가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뭐 기도서를 드는 완전히 다른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 기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이 몽생 미셸이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마 수도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평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 수도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접근이 좀 불가능한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어떻게 사각형의 회랑을 통해 갖고 정원을 마련하고 수도사들이 쉴 수 있게 하는 이런 곳을 만듭니다. 이런 걸 이제 클로이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클로이스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제가 본 그 수도원 클로이스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손꼽을 수 있는 만한 곳이 몽생 미셸에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킹들, 이제 뭐가 됐죠? 노르만 전사가 됐는데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근거지는 깡이라는 곳입니다. 이 깡이라는 곳이 이들의 가장 활동 무대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바이킹들이 노르만 전사가 됐고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걸출한 영웅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영웅이 바로 누구냐면 윌리엄 더 콩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윌리엄이라는 이름에 뭐가 붙는 거예요? 정복자. 그래서 뭐 정복왕 윌리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롤로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 정도 되지만 그쯤 와서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다 보면 약간 무슨 얘기가 되냐면 뭐 바보 운달과 평방공주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미천한 왕실의 멤버지만은 사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신분적 제약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부인도 굉장히 당당한 집안의 여인을 얻게 되는데요. 부인이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했지만 결혼을 또 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통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죄를 짓고 교황에서도 반대를 했는 그런 결혼을 하고 쿨하게 해요. 진짜 쿨하게 한 다음에 쿨하게 해결을 해요. 자기가 잘못을 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에게 반성한다. 내가 잘못한 반성으로 성당 두 채를 짓는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 또 하나는 누가 잘못했어요? 부인이 잘못했으니까 하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으로 치면 정말 지금 봐도 큰 그 성당을 두 개를 줘서 신에게 바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바로 윌리엄 더 콩쿼러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르망디 바다 건너면 뭐가 보입니까? 영국이 보이죠? 예, 이들은 이 사람은 바다 건너 영국 가서 왕이 되고 싶어. 프랑스에선 자기는 뭐예요? 공작이에요. 공작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영주인데 이거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거죠? 기회가 되면 바다 건너 영국에 가서 영국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이름에 의해서 그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또 펼쳐 보일 텐데요. 예, 그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성당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당이라서 지금 보기에는 조금 단순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석조 건축으로 해서 이렇게 위대한 건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롭고요. 특히 그 프랑스 성당들이 보여주는 앞쪽에 보면 두 개의 탑이 있죠. 이 두 개의 탑을 먼저 시험한 사람도 바로 이 윌리엄 더 콩쿼러의 아베이 데 옴무라고 해서 남성을 위한, 남자를 위한 성당이지만 결국 그 남자는 자기를 얘기하겠죠. 이 성당이 바로 그 성당입니다.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성당을 짓던 사람이 뭘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로 거대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바이킹이 노르만이 되면서 건축에서도 그만한 야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당 내부도 놀랍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로 지은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기둥, 심지어 뭐까지요? 천정까지도 완전히 석조로 짓는 아주 놀라운 대범한 기술력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럽의 최첨단 공학 기술이 어디에 모이고 있어요? 노르망디에 모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1066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영국과 관계된 연구를 하시거나 영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압니다. 1066. 1066년에 영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윌리엄 공작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영국을 쳐들어가게 돼서 영국의 역사를 바뀌게 하는 그 해가 바로 1066년입니다. 예. 굉장히 그 당시 역사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영국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해롤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 에드워드 참외왕이라는 사람이 죽자 자식이 없이 죽었자 이제 그 사람이 왕의 지위를 계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왕위가 모호하게 되자 이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윌리엄 더 콩쿼러, 정복왕 윌리엄이 나도 영국의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전쟁의 명분을 얻고 쳐들어가게 되죠. 심지어는 이 전쟁의 이 윌리엄과 해롤드 백작의 전쟁에 앞서서 바이킹 쪽에서도 넘어오게 됩니다. 스웨덴 쪽에서도 영국 왕이 없어진 줄 알고 쳐들어오고요. 사실은 해롤드 백작은 바이킹족들도 무찌르고 결국 힘겹게 무찔르고 또 누구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바이킹은 무찔렀지만 이 백작은 누구는 못 이겼어요? 윌리엄은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영국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노르만족의 지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유럽, 영국의 역사의 큰 방향이 바뀌게 되는 헤이스팅스 전투. 그 사람들이 좀 하스팅스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요. 헤이스팅스라는 이쪽 지역의 풍경인데요. 이 항구보다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서 영국의 운명을 놓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쟁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미술품이 있습니다. 자수로 만들어진 미술 중에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완성됐으면 거의 100m가 넘는, 폭은 높이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긴 아마 미술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걸었기 때문에 타피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유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바이유 타피스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쭉 뭐죠? 롤처럼 이걸 펼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정보광 윌리엄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정복하는 그 정복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거를 아마 전쟁 후에 많은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다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바이유라는 곳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노르망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몽생미셸하고 깡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곳이라서요. 언제 혹시 이 지역을 가실 기회가 있다면 바이유라는 곳을 꼭 들러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이유 타피스트리를 꼭 한번 보시면 이 영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해롤드 벽작이 조난을 당했을 때 누가 구해준 거예요? 정보광 윌리엄이 구해준 그 이야기를 자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한 땀 한 땀 지야말로 아주 정교하게 수가 놓여져 있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공작이고요. 수염을 이렇게 하고 재밌게 좀 서서 있고 손짓을 막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롤드 백작입니다. 맹세를 한 장면이에요. 특히 그 사람들은 서약을 할 때 무슨 뭐 성경책이나 무슨 이렇게 성물에다 손을 놓고 약속을 하는데요. 자기가 뭘 약속했냐면 이건 누구의 버전이에요? 윌리엄 공작의 버전인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영국의 왕실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걸, 그런 일종의 영국의 왕위 계승을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윌리엄에게 준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영국 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킹의 롱십을 또 한번 보시는 거죠. 해롤드 백작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보 해협을 지나서 영국을 침략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까 봤던 그 배이죠. 예, 그 좁고 그 긴 배가 울긋불긋한 채색을 한 상태에서 노를 지어서 바람을 안고 지금 영국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말을 탄 노르만 전사들이 해롤드 백작이 지휘하고 있는 영국군과 맞붙는 장면인데요. 말을 타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고요. 특히 저기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로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오도라고 써 있어요. 오도 주교인데요. 예, 그 윌리엄의 배달은 동생입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성직자는 피를 전쟁에서 흘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룰을 따르기 위해서 뭘 사용한 거예요? 칼을 쓰지 않고 몽둥이를 쓴 겁니다. 철퇴를 들고 싸운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이 캔터베리 주교가 되겠고요.
이 캔터베리 주교가 된 다음에 그 자기 휴하에 있는 장인들을 이용해서 이 바이유 타피스트리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승리와 권위를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만화 같은 표현이지만 자세히 보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뒤에 엉키고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밑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뭐 그야말로 목이 떨어져 있고 화살이 수십 개 맞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 헤이스팅스 전투가 치열했는지를 이 자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전쟁이 막 치열할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구죠? 우리 지휘관이 다치면 어땠을까 했는데 여기서 윌리엄이 자기 얼굴을 자기 부하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투구를 들고 얘들아 나 걱정 없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끝까지 싸우자 이 독려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해롤드 백작이 화살을 눈에 맞고 죽는 장면이요. 보이세요? 옆에 화살에 눈이 박혀서 해롤드 백작이 결국 전사하고 이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가는 거예요? 바다 타고 건너온 윌리엄 공작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066년 겨울 크리스마스 날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윌리엄이 영국 왕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저는 소름이 오는데요. 지금까지 그 자손이 영국의 왕인 겁니다. 지금은 세계 왕실에서 존경받고 모범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이 뭐냐면 바이유 타피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대관식 장면을 영국 자수협회에서 영국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든 기념으로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찰스 왕세자를 초대해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대관식을 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윌리엄이 왕관을 쓰고 하는 이 장면을 지금 추정해서 다시 만든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본 것이죠. 네, 우리가 영국 런던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타워 오브 런던입니다. 타워 오브 런던. 번역하면 런던 탑이라고 하죠.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정복했고 나서 지은 첫 번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거대한 탑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 런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뭐죠? 이주민에게 나라를 뺏긴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웅장한 높이의 건물을 졌고요. 사람들은 이게 성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였던 거예요? 탑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런던 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중앙에 있는 높은 성체가 런던 탑이고요. 이게 바로 정복왕 윌리엄이 런던에 가서 템즈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지어 올린 거의 10m 이상 되는 높이의 건물입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왕궁처럼 기능도 했고요.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성당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노르만 민족이 배만 잘 다룬 게 아니라 뭐도 잘 다룬 거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로 짓는 거예요? 돌로 짓고요. 그리고 돌로 짓은 다음에 그 안에다 뭐도 집어넣어요? 성당도 교회도 집어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국은 유럽의 변방이에요. 그 노르만 민족이, 노르만 전사가 영국을 지배하러 갔을 때 그 당시 영국의 건축 기술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거였어요. 주로 뭐로 성당을 져요? 나무로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지었고 있었어요.
소위 이때가 앵글로색슨이라는 영국 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스타브 처치랑 비슷하게 나무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이런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노르만 민족이 와서 무슨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돌로 웅장하게 짓는 새로운 건축 기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러한 성당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노르만 민족이 지배하기 이전에 영국 사람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영국 특유의 나무를 이용해서 지은 이 집들이 보이는데요. 이 팀버라고 하는 이 나무 목축의 구조들이 어디에도 보여요? 이 성당 외벽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돌로 짓지만 이 건물을 뭐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요? 나무처럼 지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영국 초기의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몇 미터 되지 않고 소박한 영국 건축이 있을 때 노르만 민족은 20미터, 30미터 되는 석조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높은 기술력 또는 뭐예요? 힘, 권력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일리 성당의 건축 탑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 나라를 뺏긴 누구예요? 앵글로 색슨족들은 아마 위협감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축이 언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66년 이전부터 한 세대가 넘기 전에 이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세계로 영국은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의 최신식 건물이 쫙 깔리는 그런 곳으로 영국이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역사가 유럽의 주변에서 유럽의 중심으로 완전히 반전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이때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곳이 어디냐면 덜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나라 안동 화해마을처럼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돌아나가면서 있는데요. 거기에 군사 요새도 짓고 또 얼마 안 돼서 성당도 짓습니다. 누가요? 노르만 민족이요. 지금 보시면 정말 성당이지만 뭐처럼 보여요? 성처럼 보이고 단단하게 보이고 견고한 이런 석조 건축을 이들이 짓게 됩니다. 이 덜함 성당은 그야말로 석조 건축에서는 초기지만 아주 완벽한 형태. 천정까지도 뭐예요? 돌로 만들어지고 뼈대가 보이죠. X자적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결치는 이걸 늑골궁중의 초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초기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고딕이라는 중세 최고의 건축물들은 누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누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프랑스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죠. 고딕 건축하면 누구와 원조라는 거예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경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X자 구도의 이런 천장이 고딕 성당의 특유에 등장하는 그런 늑골 궁중의 모습인데요. 이런 거의 초기 모습이 덜함 성당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노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이후 한 30년, 40년 동안에는 전 국토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장 구조가 나무로 된 거랑 돌로 된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예, 소리가 나는 공명도 다르고요. 분위기도 다른데요. 이렇게 목조가 된 거는 아무래도 조금 소박하거나 뭔가 조금 어긋나 보이는데 석조로 되면 웅장하고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대성당이라고 하면은 주교가 자리하고 있는 그 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영국의 그 주교자 성당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66 이후 한 30년 안에 다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본 거는 일리 성당, 덜함 성당도 봤는데 뭐 윈체스터라든지 여러 곳곳에 있는 성당들이 새롭게 영국을 천년 만년 지배하겠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는가 봐요. 이 노르만 민족들이 이곳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국 역사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이 두꺼운 책이요. 영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Doomsday Book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저 책이 그렇게 불렸는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학설이 제일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칼을 들고 왕관을 쓴 사람이 정복왕 윌리엄인데 그가 영국을 지배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소위 토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희 어느 지역 어느 땅이 얼마만큼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 바이킹족들이 변신한 노르만 민족이 무슨 능력도 있었어요? 통치 지배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계 조사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책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둠스데이 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지 조사가 무서운 게 조사를 하잖아요. 뭐도 나오냐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기록이 돼요. 세금도 거둘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땅은 누구 거예요? 다 내 땅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노르만 이 공작이 같이 데리고 간 자기 부하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만 명이 전 영국의 땅을 거의 다 나눠갔습니다. 이 3만 명이 영국 땅 80%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영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귀족의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로빈후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로빈후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노르만 민족한테 핍박받고 있었던 영국 전통적인 앵글로 색슨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면 그 계속 로빈슨 지금도 10년 단위, 1년에 뭐 가끔씩 이렇게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대마다 로빈후드 영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와 봤습니다. 로빈후드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재미있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성당 보면 어떠세요 이제? 이들이 건축 기술이 더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천장만 봐도 그야말로 화려함이 극치입니다. 뭐 부채살이 펴진 것 같은, 그래서 팬볼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기에다가 하늘의 별을 박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뭐예요? 건축 기술이 너무 발전해갖고 기둥으로 모든 힘을 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로 만들어요? 창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으로 성당 건축을 변모시키죠. 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해리포터 이야기인데요. 해리포터 이 영화는 뭐 농담 삼아서 세트비가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죠? 중세 마법학교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중세 건축물들을 그대로 영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영화가 현재이지만 중세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중세적 문화적 기반을 충실히 가져와서 판타지로 만든 게 해리포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재밌어하는 부분이죠. 이 호그와트 학생들이 식사하는 이 식당의 모습입니다. 예, 이 식당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신 다음에 어때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의 식당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당의 모습들이 지금도 연결이 돼서 영화로까지 가고 있는 게 영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중세라는 거는 과거에 아주 오래 있는 그때의 역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도 켜켜이 살아남아서 영국의 현대 문화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중세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유럽의 영국의 중세 문화의 급반전을 가져온 사람들은 바로 바다 건너 노르만에서 건너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의 역사를 그야말로 한 단계, 물론 지배자였지만 분명히 한 단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굽니까? 콜린 퍼스의 모습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하면 세대마다 다른 거 아세요? 조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션 커너리를 좋아하십니다. 007 뭐 이런 영화에 많이 나왔던 초기 007의 그 명배우 션 커너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뭐 로저 무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아마 그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콜린 퍼스일 겁니다. 근데요, 저는 콜린 퍼스의 저 당당한 체구, 저 풍채를 보면 저 사람에서 누가 느껴져요? 바이킹의 어떤 에너지감이 느껴집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뿌리는 바이킹, 그러자면 교두보는 어디예요? 노르망디. 그리고 이들이 넘어온 이 세계가 영국의 역사의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금 영국 왕실 윈저 집안이라고 하지만 윈저 집안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윌리엄 더 콩커러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국 왕실, 어떻게 보면 세계 왕실의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왕실도 결국 뭐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이킹 야만에서 시작해서 노르망디의 공작으로, 그 공작에서 뭐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영국 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을 미술과 함께 섞어본 게 오늘 저의 강의였습니다. 왕실과 야만은 본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예. 아마 영국 왕도 지금은 왕이었지만 시작은 뭐로 시작한 거예요? 미천한 신분으로 시작을 해서 일궈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집안이 바로 영국 왕실 집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줄 명언으로 왕실과 야만은 본래 하나다. 좀 과격한가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양정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